Hello everyone, welcome to Social World. I will react to Tay's Killing Voice, and it's a bit special because I haven't heard his music in a long time, but I watched him in X-Men. So Tay is someone I've known for quite a long time. So it's gonna be so fun to see how much I remember of his music and hearing some new stuff as well. So it's nostalgia trip for me. So let's go in 3, 2, 1, go. There he is. Short hair. 네, 안녕하세요. 수제버거 사장님, 철권 형아, 그리고 많이 먹는 형 태입니다. 수제로 Taken. 여기다가 물을 중간중간에 마실 텐데 이 물통 제 텀블러입니다. 2리터 Tumblr. 들어가는 물인데요. 특별한 2L. 물 아니고 커피 조금 탄 물이에요. Water mixed with 많이 먹습니다. coffee. Interesting. 네, 근한 5년간은 사실 그 한류, He's 혹시 been doing 그걸 연극에 musicals. 푹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할 때 배우들 만나면 늘 물어보시더라고요. 노래 안 하냐고 요즘.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아주머니들이 늘 물어보셨어요. 요즘 노래 안 하냐고. 그래서 노래하러 왔습니다. 작업 하러 왔고요. My 오랜만에 main job.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첫 걸음 실질적으로 첫 번째 스케줄이에요. 그첫 번째 스케줄이 딩고 킬링 보이스에 초대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킬링 보이스라서 I'm so 너무 glad.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킬링 보이스 시간 동안 제 곡들을 어떻게 채울까, 채울 수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Oh, you진짜 can.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몇 곡을 덜어냈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곡들 그리고 앞으로 사랑할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 안에 여러분들의 He's a 추억도 fantastic 담겼으면 singer. 좋겠네요. 눈이 더 나빠졌나봐요. 얼핏 그대 같아. 겨우 달려가 세우면 낯선 얼굴만 있죠. 찰나도 찰나도 움트는 가시나무처럼 밟을수록 자라나는 그리움은 어쩌죠? 알아요. 아는데 자꾸 욕심이 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Such a good voice. 이렇게도 힘든 건가요? 사랑해도 되나요? 나 그래도 되나요? 목을 놓아 I'm so불러도 happy 그댄 hearing his voice again. 들리지 않는가 봐요. 사랑할 수 없나요? 받아줄 수 저도 그대 내 손가락만 보고 있죠. 두 번째 곡은요, 제가 21살에 녹음을 한 1집 오, 수록곡입니다. 사랑. 21.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데 몰라서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그대를 떠난 예전 사람과 His voice is참 perfect for많이 this type of 닮아서 songs. 나를 만난 거라고 내 모습에 숨겨진 그에게 이끌려 머문 거라고 그와 같던 곳에 갔나요? 그곳에서 날 보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추억했나요? 아,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마음을 믿고 싶어 하면 This brings me back.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다시 길들여지는 게 다 잊고서 시작하는 게 Because I remember looking up his new X-Men video. He hasn't touched. He hasn't lost his touch at all. But I used to watch his impression video from New X-Men a lot. 마음을 들어 막아도 눈물이 샌다. Of the song Coher Confession. 내 가슴에 찬다. 어제까진 슬픔의 말이었던 눈물이 이제는 그립다는 말 대신에 흘러도 저 하늘밖에 모른다 사랑했던 날 그 사람 목소리 같아서 할 소리 같아서 맨발로 달려나가다 놀라서 뒤돌아보다 날 속이는 나 때문에 또 아파도 시간아 먼저 떠나라 조금 난 늦을 것 같다 이곳에도 멈춰서 난 기다릴 테다 목숨이 하나 든 사는 동안 내게 그 사람은 사랑은 안 나다 Wow, he's a singer that I think maybe a lot of foreigners may not know, which is so sad, honestly, because he's a fantastic singer. Saturday. He would fit that program so well. 벗쳐 갈라지는 아픔 위태로웠던 널 향한 가슴을 여미지 못해 쉼없이 달려보아도 항상 날 앞지르는 널 포기하지도 잡지도 못하는 나지만 이별이 고통인 건 너를 사랑한 내 몫인 걸 이제
has power. But also sentiment, sensibility as well. K를 있게 한 1집 타이틀곡입니다. 인트레스팅 that he mix coffee with water.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빠른 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도 물러쳐서도 너무 놀라서 자꾸 겁나서 웃음으로 이기려 해도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나를 넣어 난 소란스레 사랑에 나와 널 줬다 이내는 걸 보니 Really brings back memories. 시기했나 봐, 널 보내야만 하나 봐.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눈부셨던 우리 추억이 널 오르듯 비틀대잖아. 네 품에 살았던 날들과 This part is so good. 많은 사랑을 받고요. Pretty sure I haven't heard it before. But that one. 5집 타이틀곡 불러드릴까 해요. 가사들 음악들 많이 도전했는데 처음으로 제 가사로 타이틀이 됐던 곡입니다. 아, Heroes. 음악을 듣고 눈물을 닦고 널 떠나 보내고 그 흔적 지울 때 사랑했다는. 이별의 보상이라 아픔을 삼켜 주죠. 사랑에 알지 못했던 그 말 또 흘러가던 날들이 사랑했던 따스했던 기억아 잊어라 돌아갈 수 없는 길 돌이킬 수 없는 날 기적 같던 찬란했던 이야기는 과거 된 순간 아픈 상처뿐이라 긴 추억을 더 Honestly, with him, you don't need the subs to understand what he sings about. 그 뒤에 리메이크 곡들 Cause he is so good at OST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 한 곡만 선곡을 했어요.
convey his feelings. 처음엔 넌 줄 알았지.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그런 나를 모르고 다가서는 그 애를 상처 때문에 나는 피했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 애와 가까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알 수가 없어 두려움이 앞서 미안함 문득 너와 같이 있는 착각에 너의 옆모습을 볼 때면 왜 난 목이 메일까 저 하늘에서 긴 잠을 잘 너이기에 I miss you, I miss you And I've missed your music He was on No Umbrellas, I'm pretty sure, quite recently. But I would love to see him back on a variety show, like Amazing Saturday. Running Man would be so much fun. Because, like I said, I met him because of a variety show. I met him because of a variety show. 나를 위로해 줬던 것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줄게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자고 약속해 He has much shorter hair than when I first saw him. And he looks better on him, honestly. Pornhub을 시작할 거고요. 가을, 겨울 또 다양한 장르로 한 곡씩 선보일 예정입니다. 술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려운 노래예요. 많이 불러주세요. So glad that he came back. 생각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죠 혹시나 또 맘 약해질까봐 미웠던 일만 더 생각해내요
마주쳐 무모하게 내 생각만 했네요. 여기 내게 다 놔두고 가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살다 보면 또 사라지겠죠. 숨을 마시면 그 숨을 뱉듯이 모두 정해진 것 같아요. 거슬러 이어갈 수 없죠. 미안해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어쩔 수 없죠. 그리워도 견뎌야겠죠. 행복했던 시간만큼 우리 아프면 될까요? 제발 그러길 바래요. 어느 순간 난 알게 될까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했음을.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받아들여요. 괜찮아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오. Whoa, that's a long note. I chose Lap of Sound with a difficult song. 그간의 음악 활동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Yep. 제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Good finish. 감사합니다. I've always had a feeling that he's very humble person. Day. And like I said, the way I was introduced to him was in X-Men and New X-Men. And I watched that impression that he did on Confession, Im Shaboom's Confession. That video, I watched it, yeah, I don't know how many times. It was so good, and so I'm so happy that he has a killer voice. And like I said, he's been doing musicals until last year that he came back with new music. There are a few artists in the Killing Voice series that I'm doing that I either haven't seen in a long time and didn't know what they had been up to, so this is a fantastic way to find out, but also some of them I've honestly just forgot about because I've been so busy with other stuff and stopped listening to K-pop and, I should say, Korean music and drama and all that stuff. So I recently, well, not recently, but early 2020, I came back and have really started doing so much and even started a reaction channel. So I'm just thrilled that Killing Voice exists so I can relive a lot of memories. Anyway, I hope you enjoyed this reaction, and as always, please hit that like button, please comment below, and if you haven't, please subscribe, and have a nice weekend. See you soon.